오늘은 주제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잡았는데, 좀 어떤 요소를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좀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제가 스스로 좀 나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들, 이런 얘기들도 같이 좀 해볼게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좋을지, 생활에서 어떤 생활을 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걸어왔던 길은 좀 비주류의 삶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걸어온 것은 어쨌건 뭐 아카데믹한 약간 학자의 길이었죠. 이제 그냥 길만 돌아보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먼저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길을 걸어오게 된것 같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결과론적인 것만 보고 좀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그 길을 자기도 걸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그 길에 대해서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그런 얘기는 잘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실제로 이제 이런 비주류의 삶을 살다 보면 가장 이제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할까요? 괴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없지만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주변과의 비교예요. 주변과 비교했을 때 저와 똑같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와 있어서 나는 신경 쓰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비교를 돌려가면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와 보면 이 비주류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런 비교에도 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자존감이 필요하고 그게 쌓여야만 이 길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됐던 건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큰 인간관계가 몇 그룹이 있는데 그각 그룹 들이 이제 뭐 작게나마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도 그렇고 유튜브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꼭뭐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어떤 지식적인 도움도 그렇고 제가 뭐 직접적으로 팟캐스트 한다 그러면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소규모라도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비주류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류에서 벗어난 상황에서는 좀 아무래도 그 주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이러한 인간관계도 아무래도 좀 만들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그런 비주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부터 좀 본론을 얘기해 볼게요. 일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일을 찾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막 그런 질문을 해요. 즐거운 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실은 쉬운 답이긴 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금 즐거운 것 같아도 그 일이 되는 순간 즐겁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짐 콜린스라는 그 경영학 쪽에서 좀 이름 있는 분이 예전에 하나의 컨셉을 개발한 게 있죠. 고슴도치 컨셉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고슴도치 하면 잘 와닿지 않죠. 그냥 뾰족뾰족하고 왠지 서로 가까이 가면 찔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이게 예전에 기원전에 이제 서양인들의 사고에는 그 시인 아르킬로코스 제가 좀씩 봐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 이런 말을 했어요.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있다. 이런 말을 예전에 이제 서양 쪽에서는 이런 말들을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느낌으로 느끼는 고슴도치와는 좀 다른 거죠. 약간 좀 곰, 좀 성실함, 한 가지만 보고 바라보고 가는 좀 묵묵한 수행, 실행, 약간 이런 느낌의 컨셉인 거예요. 이 고슴도치 컨셉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어떠한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건데,
이 고슴도치 컨셉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우리 생활에 빗대서 좀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는 일에 대한 거, 마음에 대한 거, 그리고 생활에 대한 거,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고슴도치 컨셉은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진 일단 말아보세요. 첫 번째는 세계 최고가 되는 것, 두 번째는 경제 엔진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깊은 열정, 최고, 엔진, 그리고 열정.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우리의 이야기를 좀 풀어서 하다 보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일은 결국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거가 되는 거죠.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 근데 이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잘할 수 있진 않아요.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준비해가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젊어서 근육을 키워놔야 그게 15년 이상이 유지가 된다. 그 근육의 핵이 유지가 돼서 조금 또 그 쉬다가 운동을 해도 더 근육 성장이 빠르다라는 것처럼 지식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세계 최고까지는 아니어도 남들보다 잘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그 일에 대해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점에서 키워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멀티태스킹이나 다양한 일을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을 접하는 데 있어서 좋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에 있어서 좀 파고들어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보통 한 20, 30대에서 내가 어느 정도 파고들어둬야 그것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남들보다 잘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해. 그런 사람은 존재할지 모르죠. 근데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스스로가 잘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재능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어떤 한 분야를 오래 판다. 우리가 뭐 T자형 인간이라는 말 많이 썼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넓고 얇게 알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는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 분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0, 30대에 어느 정도 이루어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처음에 뭐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는 거죠. 이게 대체가 불가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의 뇌와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뇌가 모든 것에 몰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집중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가 집중을 해서 그것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스로가 어떠한 패턴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좋아해야만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공부를 뭐 열심히 한다. 공부를 막 하다 보면 밤새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요. 운전도 그래요. 운전을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막 운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착해 있어요. 그 다시 내가 길 따라왔던 길을 하나하나 돌이켜 봤을 때 그 길이 잘 안 떠올라요. 물론 떠오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가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어디에서 뭐 조금 더 가속을 했고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그 순간에 몰입을 했던 거예요. 다른 생각 없이. 나중에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고 마치 자전거 타는 것처럼 되면 다른 생각만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무언가에 그렇게 몰입해서 딱 그것만이 존재하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그 일에 몰입을 하느냐의 차원보다는 내가 그럴 수 있느냐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에 좀 몰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어떤 걸 했을 때 그 일 자체를 좀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러려면 그 일에서 벗어난 무언가를 즐기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일 자체가 나한테 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 이제 그게 좀 더 어떤 일에 있어서 몰입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일 자체가 나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열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꼭 좋아하고 재밌어야 열정이 생기느냐. 그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엔 재밌어서 시작했지만 그게 일이 되는 순간 재미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정은 더 타오를 수 있죠. 그게 힘들고 괴롭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그러니까 거기에 더 몰입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그 여러 가지 학문에서 발표된 것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더 일을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주는 게 좋다. 이제 이건 뭐 기업에서 경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평소 능력이 100이면 80짜리 과제를 계속 주는 것보다 120짜리를 줘서 그 사람을 계속 스트레스 하에 있게 하는 게그 사람이 그 일에 몰입하게 만드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의 원리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인생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목표를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부여를 하면 너무 과한 스트레스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쓰러져 버리지만 그 적당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 우리가 발전하는 데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것이 한번 익숙해지고 버릇이 되면 그것이 몰입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훈련이 필요할 수 있는 포인트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 처음부터 내가 가진 능력보다 그 이상의 것을 자꾸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수행하고 그것을 이뤄나가고 이런 것을 자꾸 즐겨라 라는 쪽으로. 그래서 내가 그일 자체가 힘들어도 지내놓고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준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 어떠한 목표가 도달됐을 때. 그래서 결과론적인 해석을 우리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대학원도 저는 이제 뭐 석사 박사를 했지만 그 많은 분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다른 채널 SOD 채널을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학원 간 거를 후회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박사님들한테 교수님들은 다 대학원 좋다 그래요. 그리고 잘된 분들은 대학원 좋다 그래요. 괜찮다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볼 만하다고. 근데 대학원 갔다가 그게 별로 도움 안 되고 잘안된 분들은 후회한다고 하죠. 그거는 대학원을 어떻게 보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걸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결과에 따라서 그 과정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그 자체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어떤 목표를 잡느냐도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거가 100인데, 거기서 뭐 120%를 한다.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항상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100이어도 80짜리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을 여러 번 하면서 스스로가 그 목표 달성에 대해서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지속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최적은, 이게 훈련이 많이 돼서 목표를 이뤄나가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서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계속 120을 계속 해나가는 거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에 있어서 이런 지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뤄나가고 달성해 나가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건 찾긴 해야 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결과가 안 좋으면 같은 노력을 해서도 안 좋게 인식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경제 엔진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속해야 되는 일.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결국 어느 정도 경제적인 보상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 경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보상이 없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내몰리는 상황이 오겠죠. 뭐 돈을 몇푼못 벌지 못하는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에는 참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의 돈이라도 계속 벌어야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경영학을 가르칠 때도 해요. 이거는 기업을 만들 때, 기업을 뭐 창업을 할 때, 아니면 어떤 회사에 가서 그걸 경영을 할 때, 이제 그럴 때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런 사회에서 보통 분이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에게 이런 마음 수업을 할 때도 같은 원리를 결국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럼 이렇게 살면 다잘 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히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행운과 그리고 순간순간의 기회들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그 행운은 정말로 변덕스럽잖아요.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행운의 여신의 이미지를 혹시 알고 계세요? 행운의 여신은 그 아마 포춘의 어원이 됐을 텐데 포르투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눈을 가리고 공 위에 서 있죠. 아무것도 누구한테 자기가 다가갈지도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리고 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한 대로 가지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행운은 어쨌건 어디선가는 헤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닿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음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행운과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 행운은 그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엔 스스로도 의도하지 않게 가고 나한테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겠죠. 기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회는 또 생김새가 또 웃기게 생겼는데 기회를 상징하는 신은 카이로스라는 신이에요. 뭐 약간 뭐 시간을 상징하는 신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가 대머리예요. 앞에가 대머리고 다리에도 날개가 달리고 등에도 날개가 달려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아니지 아니지. 앞에는 머리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길어요. 뒤에는 뒤에가 대머리예요. 그리고 날개가 네 개나 달렸죠.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올 때는 잡기가 쉬워요. 앞에 머리가 있으니까. 근데 지나가 버리면 뒤에가 머리카락도 없고 재빠르니까 지나간지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상대적인 시간, 기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나이가 들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순리대로 사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리가 뭐냐? 그게 참 어렵잖아요. 순리가 뭔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물이랑도 많이 비유를 하죠. 시간과 물. 시간과 물의 공통점은 뭐냐면 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뭐 파도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폭포도 있고. 하지만 뭐 파도나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는 어떠한 물이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어떤 동작을 하는 거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물이란 말이죠. 뭐 시간도 그렇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이건 결국 흐르고 있는 거고 물도 마찬가지로 그냥 흐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결국 시간을 쌓아간다는 건데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수많은 갈림길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해서 그 갈림길을 좁혀가고 있는 거죠. 뭐 좁혀간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많은 선택을 이뤄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경우의 수를 확정짓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물도 어떠한 물의 모양에서 흘러버려서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이게 확정짓고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 어떠한 어디로 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떠한 갈림길을 타고 가다가 강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점점요. 처음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물길이 생겨 있고 그것이 바다로 가고 강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 우리는 계속 선택하면서 무언가를 이뤄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그 흐르는 대로 흘러라 라는 뜻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플러스 역류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해왔던 선택들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우리한테 일정량의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선택은 다른 기회비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한다기보다는 뭐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후회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택이든 당연하겠죠. 우리가 짜장면을 먹었으면 짬뽕이 아쉬워요. 다음날 짬뽕을 먹으면 되지. 하지만 그날의 짬뽕은 없잖아요. 모든 것이 그런 거죠. 우리의 어떤 선택은 수많은 가능성을 대신해서 포기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도 그렇겠죠. 물이 흘러갈 때도 분명히 어떤 곳으로 어떤 바다로 가겠지만 다른 길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지 않았죠. 그런데 과거를 떠올리고 아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했다면이라는 생각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를 떠나서
내가 걸어온 길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지금 과거로 돌아갔을 때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의 나의 지식이나 그리고 나의 이런 경험치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다 해서 그 선택을 한다 한들 지금보다 더 나은 현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우리가 어떤 순리대로 살아라는 이렇게 물처럼 흐르듯이 살아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 흘러가 버린 것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을 믿어라 라는 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선택과 지금 현재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선택한 하나의 길임을 인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 이게 뭐 다양한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 시간에서 선택은 어쨌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뭐 그렇죠. 그렇게 풀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걸 역류시킬 수는 있겠죠. 물은 뭐 발전기를 쓰든 뭘 하든. 근데 역류시키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고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나비효과란 영화도 뭐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것을 좀 빗대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더 최선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역류하는 순간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선택을 뭐 시기질투하지 마라. 내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저와 이제 비슷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그런 삶과 좀 다른 삶을 살면서 제가 스스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가 있는데 행복의 기준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잘 내진 않아요. 원래 뭐 행복이니 뭐 사랑이니 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잘 입 밖으로 내지 않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 제가 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를 버려야 한다. 아, 그렇죠.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하면 그가 결국 역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사상 이론들은 깊이 들어가다 보면 물론 제가 깊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려 하다 보면 좀 많이 이어져 있구나. 결국은 하나의 어떤 의미로 통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아는 또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행복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를 들었던 건 우리가 집을 사면 빌라도를 사고 싶고 빌라를 사면 또 뭐 빌딩을 사고 싶고 빌딩을 사면 뭐 아파트 전체 뭐 한 채 한 동을 사고 싶고 계속 그렇지 않느냐. 99억을 가지고 있으면 1억을 더 벌고 싶고 거기다가 100억이 되면 또 1000억을 벌고 싶은 게 사람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을 또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또 했던 이야기가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힘들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가 도시로 와서 이제 좀 택시기사를 하고 있던 어떤 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과거에 예전에서 차라리 그 농촌에서 농사 짓던 때가 너무너무 좋대. 행복했대. 그래서 뭐, 그러면 가서 다시 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가진 않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례는 많죠. 이제 인도에서 어떤 그런 일을 하다가 그리고 뉴욕에 와서 택시기사를 하는 그런 분의 그런 다큐도 있었고 아무튼 그렇게 지금 현재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과거에 좋았다고 회상하는 그때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 분들의 생각 속에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성공한다 그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행복하다. 근데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다.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게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의 큰 목표를 이루는 게 성공이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면 99억을 벌어도 100억을 벌고 싶고 100억을 벌면 1000억을 벌고 싶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성공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파랑새 같은 것이 돼버리는데 근데 파랑새는 결국 또 집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은 또 이렇게 돌려서 할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행복하니까 일이 즐겁고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로 어쨌건 이제 그 교수님하고는 대화가 좀 이어졌는데 제가 이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당연히 중요하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경제에 대한 걸 너무 늦게 배웠다는 게 스스로가 아 이게 좀 더 일찍 배웠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어쨌건 뭐 이 얘기는 또 다음에 다시 또 시간 될 때 하기로 하고 그래서 행복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너무나 괴롭지만 이 일을 통해서 뭘 해가지고 행복해져야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게 행복하고 이 행복한 와중에 예를 들어서 뭐 꼭 야근이 좋다는 게 아니라 야근을 하고 이 일을 하는 것 이것도 하다 보니까 뭐 재밌네? 몰입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나의 행복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뭔가 일어나가고 스스로가 나아지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몰입하게 되고 어느 순간 성과가 나오고 그게 뭐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명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그 일 자체를 그냥 계속 할 수도 있겠죠. 뭐 다른 변화 없이. 그래도 그런 건 다 성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게 나이가 들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마음에 대해서.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마다 돈 벌어서 돈 모으는 것이 행복하면 그게 행복이고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다 생각하면 그것 또한 행복이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듯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행복을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아까 그 어떤 물의 흐름으로 시간을 좀 비유하긴 했는데 뭐 봉사하는 것도 행복이고 일을 돈을 버는 것도 행복이고 다 행복이지만 그것이 미래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잡아놓는 것보다는 지금 이 현재 자체에서 좀 행복을 찾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미래에 어떠한 것을 상정해놓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는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제가 막 그렇게 나이가 많고 인생을 막 길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이렇게 뭔가 미래의 어떠한 행복이라는 것을 미래에다 갖다 놓고 보면 과거에는 한 그냥 체감상 한 10m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한 1m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10m 멀리에 행복이라는 걸 놔뒀으면 그 미래에 있었던 제가 그때랑 지금이랑 그 만약 미래에 그 행복을 뒀다고 가정했을 때 그 행복은 한 100m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달려가고 있는데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차라리 내가 지금 행복을 껴안고 있으면 그 행복은 그냥 커지든 작아지든 하는 건데 내가 어쨌건 내 한 발짝이든 이렇게 멀리다 갖다 놓으면 그건 점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지금 현재가 아닌 무언가 다른 미래나 이런 데다 행복을 두는 순간 내가 지금 현재보다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 행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꼭 행복이라고 좀 두리뭉실하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치환해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가 일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도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습관은 이거 왜 저 스스로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는 좀 된 논문이긴 한데 그 미국 유전학회에 2018년 한 11월이니까 2019년 그러니까 뭐 작년에 발표됐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거기 발표된 논문에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 거는 유전자가 7%다 라고 발표가 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퍼센트죠. 왜냐면 뭐 요즘에 후생 유전학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 50% 이상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뭐 높게는 막 70%. 그래서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인상은.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가계들을 조사했어요. 뭐 거의 4억 명에 가까운 수를 조사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근데 이거의 이제 결론은 어쨌건 그 7% 정도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는 생활 패턴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재밌는 게 자기 형제들보다 자기 배우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법적인 형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양됐거나 그런 경우에도 원래 형제보다 그 입양된 집안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들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약간 좀 젊었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렸을 때. 아,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좀 건강하다고 좀 믿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술도 막 남들보다 더 마시고 막 그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건 누구나 있었겠죠. 어렸을 때는 나는 남들보다 건강해. 뭐 세상의 중심은 나로 돌아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10대 때, 뭐 20대 때. 그런데 아무리 타고났어도 우리가 어떤 생활에서 건강한 습관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냐면 우리는 아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처럼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출발선이 조금 다를지언정. 하지만 결국 인생은 하나의 줄기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줄기에서 되돌아봤을 때 그 상황은 우리가 타고난 거는 특히나 이 건강, 이 수명에 관련된 거는 7%밖에 안 돼. 애가 그 출발선 상에서의 차이는 10%도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느냐의 차이. 그래서 막 저는 되게 스스로를 막 혹사하는 것? 이런 거에서 좀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긴 해요. 막 그 며칠을 막 날새고 뭔가를 하고 막 글을 쓰고 밤새 쓰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을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인 거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했겠지만 저는 막 그런 데 있어서 과로에 있어서는 조금 좀 뭐랄까 면역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서 좀 저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이 좋은 버릇을 드려야 되는데 그 좋은 버릇에 대한 것들은 뭐 꼭 제가 아니어도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좋은 강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각자 따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과로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일종의 나쁜 버릇인 것 같아요. 과로라는 건. 과로를 한다는 건.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과거에는 통했을지언정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오는 거죠. 10%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10% 할인한다고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걸어가서 그걸 뭘 사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10% 할인도 뭐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잘 자고 꾸준히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요즘에 다른 유튜버 분들은 어떤 영상을 하나 요즘에 좀 많이 보거든요. 뭐 많이 보진 못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빨을 닦는 것처럼 운동하는 것도 그냥 이빨을 닦는 것 같은 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빨을 닦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막 과로할 때는 이빨을 닦고 뭐 세수하고 씻고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막 하거든요. 아, 엄청나죠. 주변에 사람이 못 와요. 근데 그게 그냥 너무 당연해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밥도 꼭 배고프고 배고프지 않고 이런 생각을 떠나서 그냥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꼭 필요한 것. 안 해도 됐어요. 솔직히. 몇 끼 굶고 한 끼 폭식해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실은. 지금도 뭐 그렇게 막 큰 영향을 미치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가 체득시켜놓지 않으면 내가 몇 년 후에는 뒤처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새로운 거 안 배워도 솔직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기업을 한다 아니면 뭐 어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아무 그게 뒤떨어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이 되는 거죠. 남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좀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에서 마지막이죠. 그걸 좀 드리려고 하면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라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 적어놓긴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이런 습관하고도 연결되는 말인데 예전에는 저는 막 그 옷을 고르는 것도 재밌고 막 꾸미는 것도 재밌고 어떤 막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인 게 우리에게는 결정 피로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실험을 과거에 했었던 거죠. 자동차를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러 간 거예요. 옵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옵션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한네 가지 정도 골라도 되는 옵션이 있어요. 한뭐 그래서 뭐 기어 뭐 오토로 할 거냐 자동으로 할 거냐 아 똑같은 말이구나 오토로 할 거냐 수동으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고르는 게 있고 그리고 색깔 한 200가지 색깔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8가지 정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선택을 해서 이 복잡한 데로 간 사람은 끝까지 선택을 해요 내가 이제 그 마지막까지 가격도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해서 딱 치밀하게 선택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런 색깔부터 고르기 시작한 사람은 마지막에는 한 중간쯤 돼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딜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이 가격 차이가 긍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결정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이게 이제 결정 피로라고 좀 유명한 실험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항상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조금 이해는 가죠. 왜냐면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옷장을 보고 고르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결정 피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습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빨을 닦는다, 뭐 운동을 한다 이런 게 체득돼 있으면 버릇이 돼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진 않는 거죠. 왜냐면 항상 해오던 일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평소에 안 해놨으면 그게 우리한테 일종의 결정 피로 비슷한 걸 주는 거죠. 이빨을 닦으러 가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밥을 먹었으면 이빨을 닦아야 돼. 아,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기 전에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우리는 그 직관을 더 쓰게 되고 좀더그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해서 무언가를 한단 말이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일종의 통찰이 더 뛰어나지는 순간이 올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공부를 할때 책상을 치우라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 책상은 더러우니까. 그런데 책상이 정리가 돼 있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거나 사고하는 데 있어서. 근데 또,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책상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책상이 지저분하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라면, 책상이 비어 있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는 거냐라는 반박을 하기도 했었죠. 어쨌건 이거는 뭐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버릇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식을 쌓고 무언가를 분석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 과거에 했던 분석들 그리고 새로운 분석도 물론 하겠지만 그런 분석을 토대로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우리의 뇌는 점점점 그런 쪽으로 변화해가요. 이거는 누구나 겪는 변화인 거죠. 우리가 통찰을 그래서 뭐 예전에 인디언들 뭐 인디언까지 갈 것도 없지만 이 현자들 나이가 많으신 현자들한테는 어떠한 통찰이 필요한 질문을 하고 그분들에게 답을 얻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을 그분들한테 연습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통찰을 하는 그 현자들이 타이핑을 빨리 한다 해서 그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무언가 새로운 것을 잘하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참 문제가 몸에 체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하려면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76세에 훌륭한 장군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군은 참모겠죠. 어쨌건 그 나라 간에 이런 전쟁에서 전략을 세우고 꼭 전쟁이 아니어도 그 국제전에서 전략을 세우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있겠죠. 연세가 많고 높아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뇌는 변화해 갈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버릇을 몸에 체득해 놓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하나가 결정 피로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버릇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운동을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에게 좀 경종을 울린다라는 생각을 한, 이게 말씀도 드린 게 저도 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뭘꼭 잘한다고 했을 때 그런 선택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경영을 하거나 이런 기업하거나 창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저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답을 내리기가 좀 힘든데, 창업을 하고 이게 안 된다 싶었을 때 빨리 접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안 된다가 싶어도 이거를 좀 지속하고 좀 해보는 게 맞느냐. 이두 가지가 참
그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안 된다 싶으면 빨리 접고 새로운 걸 찾아가다가 딱 찾는 거가 성공인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었을 때는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안 맞는지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한테 맞는 것을 내 몸에 체득화시키고 그것이 내 뇌에게 피로를 주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죠. 어렵죠. 어쨌건 자 좋아요.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할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일을 찾아야 될지 근데 그 일이라는 건 꼭 직장에 관련된 건 아니었죠. 그 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좀 연결되면서 얘기를 드렸고 세 번째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왜 습관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감사합니다.